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비싸지만 날개 달린 듯잘 팔리고 있는 제네시스 SUV GV 시리즈의 소식인데요. 최근 10월 예상 납기에서 30개월 대기의 기록을 세운 차량의 주인공은 바로 제네시스 GV80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11월 달 역시 GV80 2.5 터보 가솔린 차량은 30개월 납기 지연으로 해소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제네시스의 SUV 라인업인 GV 시리즈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 20만 대를 돌파할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GV80은 2019년 처음 출시되고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달성된 판매량 수치이기에 또 의미가 남다르기도 하죠. 그런 GV 시리즈의 끝판왕 GV90이 2023년 양산 계획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GV90의 출시 시점과 동시에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후 이미 올해 70만 대를 넘겼기에 100만 대 돌파도 넘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GV 시리즈 중에 최종 종착지인 GV90에는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하리라 업계에서도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제네시스 GV90은 GV 시리즈 중 GV60에 이어 두 번째 순수 전기차가 될 예정이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적용되며 플래그십 SUV인 만큼 넉넉한 공간의 3열을 갖춘 초대형 SUV로 제작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올해 현대자동차가 특허 출원을 한 모빌리티 온돌 방식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모빌리티 온돌은 또 뭔가요? 하실 겁니다. 이는 제네시스 GV90 차량이 전기차의 힘을 활용하여 전기차 운행 시 발생되는 배터리 열을 활용해 차량의 난방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탑승자의 발이 닿는 바닥 소재는 리얼 우드를 적용하고 그 아래 탄소 직물 소재의 발열체를 까는 방식이기에 GV90을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진정 GV90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해 탑승자의 신발을 보관할 수도 있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거기다 특수하게 설계된 시트를 통해 풀플랫 시트로 변형, 차박에도 최적화된 모델이 될수 있을 듯한데요. 물론 1열 시트를 180도 회전할 수 있게 하여 뒷좌석 탑승객과 마주볼 수 있는 구조도 적용될 듯합니다. 미래에는 모빌리티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될 듯하네요. 이 밖에도 GV90에서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다양한 기술들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율주행 레벨 3 적용은 물론 B필러를 삭제한 코치도어를 적용해 탑승객의 승하차의 편의성도 극대화한다는 계획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 역시 지금의 기술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 시스템 역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빨리 충전되고 선 없이도 충전되는 무선 충전까지도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래그십 SUV답게 현대차 그룹 내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게 될 텐데요. 5.2m 정도로 앞서 나올 EV9과 아이오닉7보다도 더큰 사이즈를 가지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게 된다면 전기차의 생명인 1회 완충 주행 가는 거리 역시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제네시스 GV90에서는 차체의 상당 부분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경량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만 GV90에 다 들어간다 셈 쳐도 현 제네시스 SUV들의 가격을 감안할 때 1억은 훌쩍 넘을 듯하죠. 문제는 국산차를 1억 넘게 주고 산다는 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도 또한 선뜻 계약하기도 쉽지 않은 가격대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연 제네시스 SUV 시리즈인 GV 시리즈의 끝판왕 GV90이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제네시스 SUV GV90의 최근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